예, 단계 게이트를 파헤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K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IP를 찾아냈다고요. 드디어 목격자 이거는 K가. 정말 충격 단독입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단독입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서 처음 이야기하기 네. 때문에 이 방송이 단독. 최초 공개고 최초 공개. 매체들이 반드시 받아 적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예. 자,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낸 거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첫 번째 장 띄워놓고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지금 가족들 계정으로 한게 뭐냐, 가령 가내 수공업이냐, 아니면 조직적 범죄냐, 드루킹이냐? 아니면 딱히 그 정도도 아닌 누군가 가족 혼자 좀 과잉 행동을 한 것이냐, 저는 앞에 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소거됐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이거는 조직 범죄로 조직 범죄 점점 더 확신해 가고 있습니다. 포착이 됐다는 이런 거네요. 경우에는 명의도용보다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그리고 모든 계정들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 저는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그럼 업무방해 공범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까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아, 여기 이유가 있구나.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 내용을 주도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면 뭘 했는지를 설명 듣고 이거는 무조건 잡아떼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알았건 몰랐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은 끝났다. 한동훈 끝났다. 예. 알았다면 저번에 여기서 제가 이제 단독 보도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알았으면 3년? 한동훈이 알았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드루킹이라면 3년, 김경수 케이스라면 2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경수 케이스는 이제 없어 보여요. 없어. 김경수 케이스는 아니고. 예. 그럼 이제 드루킹 케이스로 간다. 드루킹 케이스고 그걸 한동훈이 어디까지 가담했냐만 문제일 뿐 한동훈은 형사적으로 몰라도 정치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보인 태도 때문에.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드루킹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형량이 김경수 같이 2년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년이다. 이거는 무조건 3년부터 스타트다. 자, 이렇게 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많은 이제 인터넷에 뭐랄까요? 뭐 정보원들, 예, 인터넷 네티즌들이 많이 찾아낸 것들 중에서 패턴이 특정 네이버 뉴스의 댓글, 네이버 뉴스 기사, 제목, 본문 혹은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뭘 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덜 들여다본 게 바로 최영옥이라는 계정입니다. 최영옥이 누굽니까? 최영옥은 한동훈의 장모와 동명. 동명이 예, 2인이냐? 장모일 수도 있고 동명일 예, 수도 최영. 동일인이냐, 2인이냐, 그거. 장모 IP네요. 장모 예, 아이디. 장모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최영옥이라는 계정이 가장 먼저 활동을 했고, 최영옥이라는 계정이 폭주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 요 이슈가 있을 때, 마치 자기 사위가 대통령 다 잡은 거를 놓친 것 마냥 화가 나서 글을 쓰는 듯이 글 양이 엄청 많아져요. 예. 자,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요거 그 이제 중에 하나, 제가 일반적인 거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면 소름 돋습니다. 자, 아까 그 최영옥이 쓴 글과 똑같은 제목으로 글이 있습니다. 아까 그 글을 본문을 보면 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요런 패턴이 지금 우리가 많이 잡아낸 거예요. 내가 이 방법으로 계속 추적을 해봤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꽃은 그리고 지금 딱 봐도 날짜가 딱 폭주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복권 이슈가 있을 때고 김경수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글을 썼어요. 그 다음이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또 똑같은 예, 내용이네. 그 다음에 또 봐주세요. 예, 일반적이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2일이에요. 예. 12일. 자, 똑같은 내용. 국감당하기 다음도. 예. 싫어서 자. 대통령으로 박찬단 말에 최영호 예, 요거는 한 13일입니다. 예. 13일인데 대통령실은 박찬단 말에 반복 똑같은 제가 내용으로 오늘은요, DC 인사이드를 다 털어봤어요. 특정 갤러리만 턴게 아니라 모든 갤러리에 다 털어봤습니다. 다 지금 요것도 이것도 지금 김경수 갤러리에 사무의 똑같이 있습니다. 특검 정면도 예. 똑같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용 예. 똑같아요. 자, 그 윤석열 다음에 탈당해라. 요거 빼고 탈당해라. 민주주의 선거사건 김경수 복권을 이해하고부터가 복사입니다. 복사해서 민주주의 민 선거, 사무 예. 등 복권 이해하고 복사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걸.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이
한동훈만 희망, 희망이다. 혹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마치 무슨 뭐랄까요 서명 찍듯이 찍혀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뭐 인증샷 비슷하게. 예예예. 예, 예. 예. 그게 도드라집니다 잠시 후에. 자 그 다음에는 DC 갤러리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김경수의 드루큰벙전에 대권을 탈취해간. 다음 보여주세요. 갤러리에 갤러리. 누군가의 페이스북이 언급되고 그 내용이 있고 쭉 보시면 제일 밑에 네. 제일 밑에 뭐 말하자면 김경수의 드루킹본이 대권을 탈취해간 여기부터 네, 복사입니다. 복사를 했네요. 그런데 한동훈 서명이 찍혀 있듯하죠. 아. 이 글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아. 근데 이상한 한동훈 아. 마치 이거 내가 작업한 거 맞아요라고 그 뭐예요 그 자기 일한 거 체크하듯이 일한 거 체크하듯이 나 오늘 여기 일했습니다 하고 몇 개 표시해놓듯이 개당 얼마씩 받기로 했으면은 네. 내가 그거 체크해놔야죠. 네네네. 아. 인증샷을 딱 찍어서 10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 보여주세요. 똑같은 글이 다른 지금 갤러리에 또 올라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갤러리에 쭉 보시면은 똑같은 아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김경수의 드루킹 범죄는 대권을 탈취해가 뭐 그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에는 서명은 없어요. 아. 예, 요건 또 다른 계정이 쓴 글입니다. 아, 예, 네. 또 다음 보여주세요. 계정. 자, 요게 아까 그 이제 페이스북 복사 붙여넣기 했던 원글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도 유명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바른미래당에 뭐 들어갔다가 지금 뭐 언론 프리랜서 언론인을 하는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은 별로 노출된 글도 아닌데 이렇게 작업하듯이 서로 다른 갤러리들이 똑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걸 최영옥도 붙여넣기 해서요. 요게 다 한 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팀입니다. 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예, 윤석열 또 거짓말한 거 들켰더라. 여기서부터 텐션이 올라갑니다. 예, 저도 이걸 찾으면서 심장박동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일단 시간을 봐주세요. 잠깐만요. 12일 18시 06분 6분입니다. 자, 요거 내용을 두 개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예. 22년에 김경수 복권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 거짓. 예, 보여주세요. 예,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냥 똑같으네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일찍이에요. 예. 제가 지금은 하나 더 보태드릴게요. IP를 기억해주세요. IP, 000에요. 땡땡. 아니요. IP는 212. 아, 저 숫자. 102. IP가 나오는구나. 212102. 예. 저게 IP예요? 저걸 IP 어드레스라고 부르고. IP 어드레스. 세 자릿수가 네 개가 조합됩니다. 그런데 DC 인사이드는 네 개 중에서 앞에 두 개만 보여줘요. 그 뒤에 세 자리 해가지고 총 숫자가 12개가 찍혀요. 원래. 아, 16개죠. 예. 그런데 앞에만 보여줘요. 왜냐? 다 찍어버리면 진짜로 사람들이 막 해킹해서 추적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일단은 그런데 흔한 IP가 아니기 때문에 식별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면. 다음 보여주세요. 똑같은 내용이. 요 IP도 기억해 주세요. 156146. 저는 일단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156146과. 156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56. 네. 예. 똑같은 내용의 글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시간을 한번 볼게요. 아까 16시였는데. 네. 아까는 12일 16시였는데 네. 아 잠깐만요. 앞에 제일 앞에. 앞에. 예. 네, 제일 앞에. 앞에. 그 앞에요. 그렇죠. 12일 16시죠. 16시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먼저 쓰여진 게 아까 2일입니다. 조금 요거 하나 뒤에. 요게 더 먼저 쓰여져. 2일, 아 이것도 나중이네. 죄송합니다. 요거 정정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요것도 다음 날 쓰여졌고 네. 그다음 것도 그 다음 날 쓰여져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능합니다만 최영욱이 먼저 찐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사하나? 그런 가설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번째 페이지. 네. 예. 김건희와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 정도로 뼛속 깊이 노사모.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슬래시입니다. 갑자기 슬래시가 딱 나와요. 네. 그다음에 가장 존. 제목이 이렇게 안 씁니다. 네. 요거 하나의 표시죠. 그렇죠. 내가 했다는. 네. 그런 건 아닌데 형식을 같은 형식을 계속 복사 네, 붙여넣기 그러니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날짜 시간을 이것도 봐주세요. 6시 19분. 예. 네. 156이 나오네요. 6시 12분입니다. 이게 네. 1번이에요. 네. 이게 먼저 쓰여지고 최영옥 계정이 복사 붙여넣기 한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뼛속 깊이 노사모.
뼛속도 노사모 슬래시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전에 우리 한지훈 계정을 처음 패턴 분석을 할 때 제목과 본문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지금 제목과 본문을 똑같은 거 요거를 제목에 쓴 건데 제목의 글자 제한 때문에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아 글자 제한 때문에. 예. 아, 오케이. 예. 156입니다. 아까 156, 강조를 했던 156. 이게 먼저 쓰여졌고 최영옥이 그 다음에 복사하고 한번 시간을 이제 봐주세요. 이게 지금 여섯 번이 나와요. 다음에 한번 또 보여주세요. 어, 똑같은 내용. 똑같은 계좌인데 슬래시까지 똑같은데. 예. 완전히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156도 자정이 지나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아. 왜냐? 똑같은. 또 노출시키고 싶으니까. 아. 그런데 아, 이거 IP가 똑같잖아. 그럼 IP 다른 걸로도 해야 되잖아요. 예. 다음 보여 주세요. IP가 지금 뭐156 똑같아요. 아, 123이가 달라집니다, 이제. 예, 달라지네. 예, 1231. 달라지고 그리고 내용은 똑같고. 제목 본문 똑같은 똑같고, 걸 복사하는 슬래시까지 똑같고. 예. 빤한 예. IP가 달라집니다. 거의 24시간 이상 지나가지고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갤러리가 바뀌었어요. 아 기타 국내 드라마면 안 되지 거기만 하면 안 되지 예. 중도 보수도 가자 여기도 반윤 많으니까 예. 라고 하면서 여기서 156이 또 나오네요. 예. 아 요거는 제가 지금 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요건 또 다 요거 맞아요. 올려주세요. 쭉 하면 여기 나오죠. 네, 김건희와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노사모 슬래시. 똑같네요. 예. 아마도 원문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까 싶은데 네. 그 뭐 줄내림이 다 그냥 하나로 뭉쳐졌던 게 처음에 본 그 글입니다. 네. 중요한 건 시간이 요게 또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다시 212가 또 등장합니다. 212가 예. 또 등장. 그리고 시간은 나흘이나 지나서요. 나흘이나 지나서. 그리고 아까 그 중도 보수 글에 봤던 요 내용이 붙어 있고 네. 쭉 올려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아까 그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요게 나오고 슬래시 나오고 똑같은 구성이 나오고 한동훈 서명 쓰듯이 똘똘 이거 한동훈이 아무 상관없는 글인데 한동훈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소름 돋기 일러요. 아 그래요? 난 벌써 소름 돋는데 예. 지금 조직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조직, 완전 조직입니다. 완전 조직이 나와. 지금 나온 IP는 벌써 몇 사람이 나왔어요? 예,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다 이 IP는 전부 다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가 썼거나 우마오당이 썼거나. 우마오당. 예. 윤석열이 김경수 복권으로 하고 친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글. 자, 11일 18시에 쓴 글입니다. 24분도 네. 봐야 돼요. 그다음 보여 주세요. 156이 156 시간이 나오네. 좀 지나니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쿨타임 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 시간 거리를 두면은 복사 붙여넣기인지 모르겠지 할 만할 때 딱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네요. 제목과 네. 본문이 똑같다. 똑같아요. 글자 수 네. 때문에 잘렸다. 네. 한동훈이 들어갔다. 한동훈이요. 자 인증샷 하듯이 예. 내가 썼다는 거를 예. 하듯이 156입니다. 자 그다음 예. 아, 느닷없이 한동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상관도 없이. 아무 상관 없어요. 아, 상관 없이 느닷없이.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인가. 자 영욱 씨. 네, 자 최영욱. 10일 날 11시예요. 네. 이거는 3일이나 지나가지고 156이 하고 156.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한동훈이 또 나오네. 야. 이거 안 쓰면 우마오를 못 받는 거죠.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매크로라고 치면 그 뭐예요? 머리글 그리고 꼬리글 요거를 자동으로 입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꼬리글에 이게 입력되어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게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매크로 아니면 우마우당이네. 예. 중요한 건 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 사람은 그 누구도 글을 이런 식으로 안 쓴다. 항상 이걸 집착하지 않는다. 한 줄 더 쓰는 게 귀찮아서 넘어가죠. 예. 네. 자. 그러게.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추경호 너는 우파 국민들과 당원들은 안 보이고 대통령 눈치 보냐. 예. 또 추경호 왜 뭐 사위랑 추경호랑 원수인 것 마냥 최영욱 씨는 그런 글을 씁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꼭 봐주세요. 네, 5시 55분 17시 55분이에요. 12일 날 17시 55분입니다. 네. 다음 자를 보시면 딱 2분 지나서 똑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똑같은 거 2분 지나서 예, 156이네. 또. 예, 156입니다. 아, 156, 146 그리고 본문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똑같네. 한동훈 서명 찍혀 있습니다. 아, 한동훈 서명 찍혀. 이걸로 우마오 받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당 얼마씩 준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우마오가 한국 돈으로 치면은 100원이 채 안 돼요. 하나당. 예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양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돈을 벌려면. 되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바이럴은 다 어떻게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받는 그 페이가 예, 협상하기 나름일 겁니다. 김경수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땡땡땡 결심하고 이 최영욱 씨가 12일 날 18시 11분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십시오. 예, 시간 18시 11분 다음 장. 똑같은 시간에. 11분이네. 똑같은 시간에. 어, 똑같은 시간에. 156이네 또. 156, 146 내용 똑같고 똑같고 또 한동훈이 나와. 또 마지막에 꼬리끌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그거는 사람이 쓸 수가 없지. 그럼요. 똑같은 시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그럼 갤러리 들어갔다가 당원 게시판 들어갔다가 당원 게시판 가서 로그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이 아, 그건 똑같은 시간이 불가능해. 아무리 손이 빠른 사람이라도. 그러니까요. 이거를 막 난 똑같이 해야지 하고 집착해 가지고 빡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일을. 일이 아니죠. 참. 누가 그냥 자기 정치 의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집착을 하냐고요. 아니 근데 정치 의사가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일이라면. 일이죠. 이게 하나당 예. 얼마의 일이고 뭔가 명령을 예. 받았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죠.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이 아니라 입력값을 빨리 싸지르는 게 돈을 받는다. 그럼 할 수 있는 일. 혹은 기계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다음 보여주세요. 보수에서 보수 지지자들의 복권시킬 그리고 0시 55분입니다. 아, 새벽에 바로 넘겨주세요. 0시 55분입니다. 0시 55분 똑같네. 156, 146. 156, 146 똑같고 IP가. 본문 제목 똑같고 한동훈. 본문 제목 한동훈 똑같고. 야 이거. 고마워. 예, 제가 오늘 이 사람 얼마 받았는지 지금 뭐 수단 계산 가능합니다. 오늘 요 정도면. 야 이거.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댓글 조작으로 민주 최용욱 씨 18시 01분. 18시 01분 156 146 모든 한동훈. 내용 다 똑같아. 다 똑같고 한동훈. 야 이거 작업이라는 거 말고 설명 불가능합니다. 한동훈이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가족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못 밝힐 거면서 그런 글을 왜 못 씁니까? 이 지금 그러고 왕조시 됩니까? 뭐 그러고 있거든. 보셨어요? 어. 안 보셨잖아요. 동의하시죠? 이러면서 성낼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조작에 저는 이제 99.99999999% 증거라고, 확실한 조작의 증거라고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수사 기관에서도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 참조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알려주는 건데, 뭐. 이 자료를 싹 수사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아 수사기관에. 예, 오.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선량한 국민이라면 공공을 예. 위해서 이 범죄자 잡는데 꼭 집어넣겠습니다. 예. 목격자 예. K가 오늘 또 목격자 K의 그 닉네임답게 목격자 K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박광배 씨 많이 요즘 뭐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예, 예. 박광배 씨가 이번에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저도 같이 이제 계속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약간 고발인과 목격자로서 고발인과 목격자. 예, 콜라보를 잘 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게 좀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목격자 K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